설탕 반죽을 이용해 만드는 슈거크래프트 케이크. 아. 영국에서 시작된 푸드 아트 기법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장난감 성이 설탕의 케이크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 칼로 잘라보니 이럴 수가, 정말 맞다. 상상도 못했던 작품의 정체. 겉보기엔 딱 화려한 궁전인데 이렇게 달콤한 반전이 숨었을 줄이야. 제가 그냥 취미로 만드는 거예요. 25년? 25년 정도 했어요. 내 사전에 못 구워낼 작품은 없다. 주인공 황은숙 씨.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데. 와, 예쁘다. 와.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공주 세트. 여기 이 공주 케이크로 말할 것 같으면 신데렐라? 스커트가 케이크라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형의 이제 몸만 케이크 안에 넣어져 있는 거죠. 이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스윗한 공주님이실 거라고. 네. 공주가 이 성에 살고 있고 공주 방에 있는 화장대예요. 화장대 케이크. 우와. 섬세한 레이스며 장식 하나까지도 전부 설탕과 케이크로 만든 화장대. 의자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화장대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는데요? 어떻게 먹어요? 괜찮아요. 진짜요? 진짜요. 만지기도 황송하지만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주인공 왈, 케이크의 진가는 잘라야 보인다나? 초콜릿 케이크. 와, 정말 케이크가 우와. 화장대가 이런 부족함을 품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대요. 없을 것 같은데. 기왕 잘랐으니까 같이 드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 달아요? 이거 작품인데 저희가 너무 먹어버렸네. 이게 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케이크. 케이크 특성상 오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그간의 작품들을 영상으로 기록해뒀다는데. 자, 주인공이 구워낸 작품 3개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황금마차. 신데렐라의 화려한 마차부터 더 예쁘다. 동화 속 요정이 살 법한 꽃 궁전. 소장이 없고 자극하는 얼굴까지. 이 모든 걸 케이크로 빚어냈다니 믿기지 않는 실력. 진짜 마음을 막 몰랑몰랑하게 하네요. 네. 이런 주름 또 이런 쿠션 이런 이불 진짜 침대. 전부 만든 거예요. 커튼과 매트리스, 침대 보며 이불까지 전부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대체 이 케이크 세계관의 끝은 어디까지인 건지. 침대 케이크라는 건 정말. 이 작품에는 아주 특별한 재료도 투입됐는데. 와, 저건 또 뭐예요? 사탕이죠, 사탕. 전자레인지에 녹이면 이제 물처럼 되거든요, 액체처럼. 그 굳혀내면은 그렇게 보석처럼 만들어집니다. 보석같이. 설탕 보기를 금보듯 하며 귀한 보석 세공하듯이 공들인 결과. 우와. 대단하다, 사탕이 이렇게. 물관에서나 볼 법한 왕관이 완성됐다.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